빠방하이. 14억 인구, 넓은 국토를 가진 중국, 다양한 문화 덕분일까요? 그만큼 중국에는 우리가 상상해보지 못한 이색 직업들이 넘쳐납니다.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신기한 중국 직업 탑5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뜨고 있는 신종 직업이 있습니다. 내연녀 퇴치사. 말 그대로 내연녀가 물러나길 권유하는 전문가. 가정 불화의 원인인 내연녀를 설득해 떼어내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직업인데요. 상하이의 내연녀 퇴치업체 혼인의원 감정진료소라는 문구로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몸에 병이 생기면 의사가 치료하듯이 내연녀로 인해 부부관계에 병이 생기면 내연녀 퇴치사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 실제 작업에 들어갈 경우 여러 명의 직원이 한 팀을 이뤄 작업한다는데요. 2001년 창업한 이 업체, 현재는 전국 50여 도시의 지사를 두고 전문 상담 직원만 300명에 이르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나기 전에 이혼 전문 변호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주장하는데요. 지금까지 최소 2만여 가정의 평화를 지켰다고. 내연녀 퇴치업 이렇게 번창하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중국 부자들의 증가와 관련이 깊습니다. 글로벌 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중산층 인구는 미국을 추월할 만큼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들이 젊고 아름다운 내연녀를 두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게 퇴치사들의 분석이죠. 부정부패 혐의로 체포된 중국 고위 공무원 중 95%가 내연녀를 둔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고. 내연녀가 거의 부와 권력의 상징처럼 인식되어 온 건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급증한 이혼율, 그중 70%가 내연녀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죠. 이혼율 증가와 함께 몸값을 높이고 있는 게 내연녀 퇴치사입니다. 노련하고 경험 많은 퇴치사라면 하루 평균 2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한다는데요. 1시간 상담에 1500위안, 한화로 약 30만원 정도를 받고요. 성공 사례비는 최대 1억 원 수준이라고. 내연녀 퇴치사가 되기 위한 조건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관련 법률을 변호사만큼 알아야 하고 혼인상담사 자격증도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심리학도 전문가급으로 공부해야 하죠.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복합형 인재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요게 퇴치사도 아니고 내연녀 퇴치사라니. 역시 중국은 어메이징하네요. 중국의 신조어 전업자녀를 들어보셨나요? 직업이 자녀, 부모에게 얹혀 살며 가족으로서의 역할에만 전념하는 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줄어드는 기회, 거세지는 경쟁 속에서 새로운 직장으로 집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등장한 건데요. 현재 중국 청년 실업률은 20%대, 역대 최고치를 계속해서 갈아치우는 중입니다. 여기에 취업에 실패한 인구가 쌓여가면서 일자리 상황은 더더욱 악화되고 있죠. 일부 청년들은 집에서 효도하면서 돈을 벌기로 결심합니다. 사실 전업자녀는 부모에게 마냥 의존하는 탕핑 족이나 캥거루족과는 다릅니다. 아들이나 딸도 직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고요. 부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노동시간이나 조건을 협상하기도 하죠. 주요 업무는 요리하기, 장보기 등 각종 집안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요. 부모님의 요구대로 야채 많이 먹기, 말동무 태워드리기, 맞선 자리에 나가기 또한 업무의 연장선상이죠. 뭐? 전업자녀를 향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일종의 도피라며 집에서 노는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하는데요. 전업자녀들 꽤 떳떳한 편입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월급은 노양보호사를 구하는 비용을 절약했기 때문에 받는 대가라고. CNN은 중국에서 전업자녀가 하나의 사회현상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확산의 이유로 과거 경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을 꼽았는데요. 밥 먹듯 해야 했던 초과근무로 거의 좀비처럼 살았지만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한 달에 3-40만원 남짓. 꿈꿨던 직장생활에서 실망하며 좌절을 경험한 청년들이 재취업 대신 전업자녀를 택하고 있다는 거죠. 전업자녀의 월급은 평균 6,000위안, 100만원 정도로 꽤 괜찮은 수준인데요. 어차피 도시에서 일해봤자 적은 월급으로 먹고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뒤 더 나은 직업을 원하지 않게 된 거죠. 물론 전업자녀의 삶에 당당하고 만족스러워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죄책감에 몸둘 바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달래기 위해 오늘도 성심성의껏 저녁상을 차린다고 하네요. 전업자녀라 부모님 등골 휘겠네요. 중국, 극한 직업만 있는 건 아닙니다. 꿀알바도 넘쳐난다고요. 먼저 놀이기구 체험 담당자. 주요 업무는 놀이기구 타기. 방문객이 최상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체험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자격 요건은 두려움, 고소공포증, 심장병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호캉스를 즐기며 돈을 벌 수 있는 직업도 있습니다. 호텔 수면 테스터, 시트립, 쉬날 같은 중국 대표 여행 플랫폼에서는 호텔 수면 테스터를 고용. 중국 각지의 호텔로 파견해 객관적인 숙박 후기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데요. 이들은 호텔의
7박 정도 머물며 침구, 에어컨, 내부 환기 상태 등 객실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평가합니다. 프로 수면 테스터라면 대기업의 관리자급 수입에 2배까지 올릴 수 있다는데요. 비싼 호텔에서 무료로 투숙하면서 돈까지 벌 수 있다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최근 중국의 한 호텔에서 수면 테스터를 3명 고용했는데 이때 경쟁률이 무려 2,300대1이었다고 사망사건 등 흉사가 있었던 집 대부분 이런 집을 꺼리지만요. 중화권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냥 팔지 못한다고 보면 된다고. 그래서 등장한 이색 직업이 흉가 검사관입니다. 주요 고객은 흉가를 팔고자 하는 집주인, 부동산 중개업자, 그리고 흉가를 저렴하게 샀지만 그 집에서 차마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인데요. 흉가 검사관은 24시간 동안 집에 머물며 집안 곳곳을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겨둡니다. 특정 시간에는 의뢰인과 영상통화를 하며 집에 귀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요. 요구에 따라 특정 장소에서 잠을 자야 하죠. 급여는 보통 1분당 1위안, 시급으로 치면 60위안으로 중국 평균 최저시급 20위안의 3배이고요. 24시간이면 1440위안, 하루에 약 26만원 정도를 보수로 받죠. 약간의 담력만 있다면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다는 게 큰 장점이라는. 중국은 백인 외국인에게야말로 꿀알바가 넘치는 천국입니다. 외국인 대여산업 덕분인데요. 이들은 주로 회사의 인터내셔널한 대외적인 이미지를 위해 채용됩니다. 외국인이 행사장에 얼굴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브랜드의 이미지가 높아진다고 믿는 거죠. 기업 홍보 직원이 강조하는 자격 요건은 가능한 한 이국적인 외모여야 한다는 것. 검은 눈과 검은 머리는 절대 금지. 큰 키에 하얀 피부, 금발에 파란 눈을 선호하죠. 회의장이나 리본 커팅 시 기자회견 등에 그냥 앉혀두는 건데요. 만약 식사 자리에 참석자로 동원된다면 맛있게 밥만 먹으면 되는데 지급은 1,000위안 18만원으로 엄청 짭짤하다고. 전부 꿀알바 인정이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인기 폭발이지만 중국에서는 인기 없는 직업 뭐가 있을까요? 의사와 운동선수입니다. 개인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중국, 저마다 큰 병원으로 몰려드는데요. 자연스럽게 의사들은 엄청난 업무량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비영리 정부기관 소속인 중국의 의사들 평균 연봉은 1,100만원 수준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쥐꼬리만큼 받아가는 게 현실. 인류대 진학을 앞둔 학생이라면 의대를 기피하게 되는 거죠. 한편 운동선수에 선뜻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공할 가능성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넘쳐나는 인구 중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건 말 그대로 하늘의 펼다기. 선발되었다 해도 수명이 너무 짧습니다. 5만여 명으로 나타나는 중국의 현직 운동선수들, 이 중 매년 3천여 명의 운동선수가 은퇴해 사회에 진출합니다만 적절한 직업을 찾는 건 고작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반대로 의외로 인기가 많은 직업도 있습니다. 톨게이트 수납원, 좁은 공간에서 홀로 일해야 하는 데다가 가진 야근. 월급이 많은 건가요? 보너스가 있긴 하지만 기본급여는 3,40만원 정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톨게이트 직원, 우리나라와 달리 공무원입니다. 평생 잘릴 걱정이 없고요. 주택 보조금과 보험 등 여러 방면에서 복지가 좋은 편이죠. 게다가 고객과 마주치는 시간은 5초 남짓. 실내에 혼자 앉아서 일해서 스트레스도 적다고 하죠. 이런 장점들로 한번 입사하면 퇴사하는 직원이 극소수라고 하네요. 의외로 인기 폭발인 직업 다른 하나는 군인입니다. 법률상 징병제 국가인 중국, 사실상 모병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정원보다 희망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대졸자 위주로 뽑는다는데요. 군대 앞다투어 지원하는 이유 뭘까요? 중국에서 군인은 사회적 평판과 대우가 좋은 편입니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다 각종 복리후생이 넘쳐나죠. 일단 군대에 가면 의식주가 해결되고요. 전역 후엔 일자리 알선, 일부 대학 등록금 면제 및 국영기업 취업에 가산점 혜택들이 주어지죠. 그 중에서 특히 인기가 높은 보직은 해군입니다. 땅이 넓은 만큼 아직까지 발달하지 못한 시골이 많은 중국, 육군이나 공군은 깡촌으로 자대 배치를 받을 확률이 높지만요. 대부분 해안도시에 위치해 있는 해군기지 모두 경제적으로 발달한 곳이라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고 하죠. 역시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르네요. 중국에만 있다는 직업 뭐가 있을까요? 먼저 악취탐정, 나쁜 냄새가 나는 곳을 찾아내는 직업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공장과 공공화장실, 쓰레기장, 나쁜 냄새가 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데요. 보통 서너 명이 한 팀으로 움직이죠. 악취탐정, 뭐 이런 직업이 다 있어? 싶지만요, 나름 환경보호부 소속의 공무원입니다. 냄새의 발원지를 추적하고 공기 샘플을 채집,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임용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18세에서 45세까지, 술, 담배 금지, 검사에서 일반인보다 특출나야 하고요. 근무 중에는 화장이 금지되고 구두약을 바른 구두를 신어서도 안 됩니다. 모두 민감한 코와 정확한 판단력을 위한 것. 일단 채용이 되면 특수 훈련을 거치는데요. 코, 땀, 인분 등 다섯 가지의 냄새를 중점적으로 미세한 차이를 구분하는 능력을 탑재하게 된다고. 한국에 치맥이 있다면 중국에는 롱맥이 있습니다. 큰 인기를 끄는 마라룽샤, 가재요리, 가재감별사라는 직업도 있는데요. 가재의 모양, 빛깔, 식감을 기록하고 신선도를 평가하는 일을 한다고 하네요. 인력이 너무
넘쳐나는 중국, 뭐든 대신해준다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사과 전문가, 잘못을 대신 사과해주는 일입니다. 의뢰인의 체면을 세워주고 오해를 풀어주고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이 직업, 사과 대상이나 난이도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매겨진다고 하네요. 흥정, 대리인, 소비자들이 능수능란한 상인의 상술에 속지 않도록 적절한 가격으로 흥정해주는 직업입니다. 흥정 대리는 물건값을 열심히 깎은 뒤 수고비로 깎은 금액의 30% 정도를 받는데요. 고가품을 사려는 고객을 만날수록 수입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중국 음식점에 가보면 메뉴판에 사진이 없고 글자로만 적혀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최 무슨 요리인지 알기 어렵죠. 음식 주문사들은 이런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음식을 주문해주는 일을 합니다. 메뉴는 물론 원재료, 산지, 특성 등 세부사항을 술술 외울 수 있어야 하고요. 미리 손님의 식성을 파악해 입맛이 까다로운 미식가들까지 만족시켜야 하죠. 장례식, 문상객,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데 친척들이 멀리 있어 참석하지 못하거나 고인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상주들은 장례식 문상객을 고용하곤 합니다. 보통 단체 그룹으로 계약을 하는데요. 계약이 성사되면 장례식장에서 울고 슬퍼하며 연기를 제대로 해준다고 하네요. 별의별 직업이 다 있네요. 흉가 검사관부터 악취 탐정까지 없는 게 없는 중국의 직업들 모아보니 더 신기하네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중국 문화 사탕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 당근칼?